그래서 양심의 씨앗을 뿌리시면 반드시 그거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때는 과보를 누리는 거라 여러분이 좋죠. 근데 씨를 뿌리는 거는 꺼려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맛볼 때는 다들 좋아하는데 그러려면은 봄부터 고생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요건 안 하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르마를 경영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그 좋은 종자를 자꾸 뿌려야 된다. 이걸 뿌리고 육바람일에 맞게 뿌리고 관리하시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씨는 뿌렸는데 내가 다시 망쳐버릴 수도 있죠. 망치지 않으시려면 계속 육바람일에 그 육바람일의 배양이 계속 있어야죠. 그러면 그 종자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두시면 아무튼 씨를 심으시려면 씨앗은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업은 불교적으로 말할게요. 생각, 말, 행동으로 이루어지죠. 예. 예. 생각, 감정, 오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지만 아무튼 지금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 뭔가 업을 지으시면 그게 씨알이 됩니다. 그게 남아있다가 이게 잘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육바라밀을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좋은 씨앗을 뿌리신 것. 지금 생각 하나 그냥 막연히 하면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뿌리시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씨앗을 뿌리시는 거죠. 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적 없는 씨앗이 뿌려지겠죠. 그런데 그냥 막연한 한 생각 하나에도 내가 그래도 자명하게 생각을 하자. 남이 지금 너 뭐 생각하냐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자. 양심에 맞는 걸 하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육바라밀을 적용하시면요. 그 생각하신 거 하나가 씨앗이에요. 그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과보가 더 커지겠죠. 속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말로까지 하면 과보가 더 커지고 그걸 행으로까지 하시면 이제 열매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바라밀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잘 자라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 과보는 당연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앗에서 열매 맺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무위법. 예, 이거 무위법은 여러분의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주 공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